저 이상철님은 우리 서잼마님은 저 오늘 처음 보시고 처음 잼마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셨죠? 네네 그러죠. 네. 저는 네. 저는 솔직히 네. 박미란 가수님 외에 그, 네. 그다지 가수분들을 네. 잘 몰라요. 진짜로 아, 노래 별 관심이 없어. 예예. 그런데 네.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오직 네. 공부하는 거에 뵙기. 네. 네네. 사람들하고 네. 공부하는 거에 뵙기 관심이 네. 없어가지고 네.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박미란 씨 때문에 많이 알았죠. 아~ 네네. 진짜로. 그래요? 네네. 어, 그럼 뭐 구체적으로 박미란 씨 때문에 알고 있는 가수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굽니까? 어, 박미란 씨 때문에 아는 가수라면은. 네. 네. 우리 서잼마 씨죠. 네. 이제 처음 이제 진짜예요. 진짜로. 네. 제가 원래 이렇게 아, 원래 아부를 잘합니다. 아, 아줌마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. 나는 저 임종국 씨, 임종국 씨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임종국 씨가 누구시냐면요. MBC 공채 개그맨입니다. 그분한테 엄청나게 내 고마움을 느낍니다. 왜냐하면 그분이 서잼마 씨를 소개해 줬어요. 아, 저한테. 임종국 씨가 제 친구예요. 이제 임종국 씨가 친구야. 아, 그래서 임종국 씨가 대전에서 카페, 그, 저 누나하고 같이 카페를 하고 있어요. 저도 카페 가봤어요. 그 카페에서 한번 그래, 유튜브 진짜? 방송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,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가수 내가 한 명 현주 씨를 데려가고 한번 자기가 한번 섭외해라 이랬더만은 서잼마 씨를 섭외했어요. 그때 이분을 섭외했거든. 그래서 보이스킨이라고. 종국 씨가 네.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네. 싫다고 그랬거든요. 어, 그럼요. 네. 왜 싫다고 했어요? 근데 제가 유튜브를 잘 안 해요. 아 유튜브 잘 안 해요. 유튜브를. 근데 네. 아유 그때 네.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그럼. 이렇게 좋으신 우리 국장님을 네. 또 네. 알게 돼서. 네. 종국 씨 고마워. 네, 고맙습니다. 임종국 씨. 복 받을 거예요. 예. 자, 진성 씨 못난 놈. 예. 듣겠습니다. 말을 많이 하면 안 돼. 이게 손님들이 나가니까 네. 빨리 노래를 불러. 남보기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.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미어굽듯이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.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몹쓸 심보냐. 숫덩이 같은 인생어 1 더하기 1은 2 그리 가르쳤던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노 얼쑤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.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잔치 벌리시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.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몹쓸 심보냐. 숫덩이 같은 인생어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피의 경일이냐 못난 노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.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잔치 벌리시 부모 통곡 들리지 않더냐.
쓰신 모양 숙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피의 견딥이냐 못난 모 감사합니다. 네. 와, 잘한다. 잘하네. 아니, 진짜 버스킹 하면은 네. 아니 내 궁금한 게 뭐냐면요. 낭만포차에서 버스킹을 토요일 날 주말에 합니까? 평일에는 안 하고. 금요일하고 토요일 합니다. 아, 금토 일요일 날은 안 하고. 네, 일요일. 그러면 네. 보통 하루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? 아, 그것은 비밀입니까? 기밀입니다. 영업 비밀이에요? 네네. 국가 기밀이에요. 아, 그거 왜 물어보세요? 그러면은 저 만약에 들어오면은 둘이 다 N분의 1 하겠네. 아니요, 저희가 그 아니 박민환 씨와 나눌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이제 2분의 1로 저희가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. 여수시에다가 기부를 좀 여수시가 아니고 저희 그 청년회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동네 쪽에 그쪽에 예. 좀 어려운 이웃들 예. 그쪽에 예. 많이 좀 아니 많이 그럼 올 전액으로 기부합니까? 아, 아니면 전액은 안 되잖아. 네, 여러분들 뭐 빵값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네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네네. 아 대단하시다. 기부도 하고 수입도 챙기고 그다음 팬들도 만나고 아 일석삼조네요. 아주 좋은 일 하십니다. 그 2시간 안에 네. 그렇게 네. 하기 힘들어요. 네. 그럼요. 그럼요. 네.